사람들은 하루에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어머. 누군가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아볼 수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어? 단어가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원래! 정답! 진짜로! 아. 진짜로! 아, 맞네! 어, 아니네? 정답! 솔직히! 솔직히! 오! 어? 정답! 근데! 정답! 맹세코! 맹세코! 오!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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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생각이 딱 날라고 했는데. 아, 날라고 한 거는 뭐예요? 아니, 이거 맹세코. 그러니까 맹세코. 아. 야, 맹세코를 하면서 거짓말 한다고? 와, 대박이다. 이게 워낙 임팩트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이기에는 제일 좋은가 보다. 그치. 야, 대박이다, 이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단순히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에 200번이나 거짓말을 해? 보성이는 이렇게 거짓말 많이 안 할걸, 얘는? 항상 사실에 나는 그 근거에서 그 내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나이 길이라는 시 중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진실과 사랑뿐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다시 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진실과 사랑뿐이라는 생각으로 산 사나이들. 이 구절이 있어요. 200번까지는 안 해. 아니, 안 하지. 맹세코 그래? 맹세코. 그러면 맹세코 태어나서 맹세코 거짓말 한 것도 있잖아요. 있지, 살다 보면. 어떤 거짓말? 선의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선의 거짓말. 최근에 한 선의 거짓말은? 선의 거짓말. 너는 뭐 100살까지 살 거니까 힘내자, 뭐 이런 것들. 100살까지 살 거니까. 100살까지 누가 살냐고. 그런 선의 거짓말이지, 힘내게 하려고. 아, 100살까지 살 수 있잖아. 거짓말이 아니잖아. 100살까지 살 수 있잖아. 그럼 파이팅 해주는. 야, 그럼 그 선의 거짓말이지. 그 말은 말이지. 속마음은 80인데, 근데 100살까지 살 거니까 얘기했다는 거야. 장사하실 것 같아. 오빠, 용만이 오빠는 100살까지 살겠죠? 나 얼마까지 살겠니? 내가 볼 때는 90은 넘을 것 같다. 배송모초. 진실이야. 야, 앱으로. 얘는 지금 나한테 진실로 얘기해, 지금. 약간 가슴에 응어리 있기 때문에. 수영이는 몇 살까지 살 것 같아? 수영이는 한 뭐 조금. 너보단 조금 멋져 갈 수도 있어. 먼저 갈 수 있다고? 다크서클 써가지고. 그 다크서클 있어가지고. 그래.